metso a megan virre a culto. Bravo! 숲을 사랑하는 라플란드의 요정을 만났습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도보 여행자들이 꿈꾸는 길, 스웨덴 쿵슬레덴으로 갑니다. 왕이 걸어서 생긴 길이 아니라 길 중에 왕이라는. 태초의 자연이 숨쉬는 야생의 길.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 엄청 신비롭습니다. 희망을 만났고 벅찬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쯤 걷고 싶은 길 위에서 라플란드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숲과 호수의 땅, 핀란드에는 40여 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라플란드의 자연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 오울랑카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오울랑카는 원주민의 언어로 홍수의 땅이란 뜻입니다. 풍부한 물과 질 좋은 토양 덕분에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야생동물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핀란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립공원이죠. 연간 17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오울랑카 국립공원은 핀란드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숲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 왔는데요. 때마침 올해 최초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운이 참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울랑카 국립공원에는 거대한 숲과 습지, 급류와 계곡 등이 있어 다양한 지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도보 여행자들의 천국이 되는데요. 올해는 곳곳에 크고 작은 이벤트가 숨어 있습니다. 테르베. 테르베. 미테 타르코타 사나타이. 아, 저는 oikeastaan sellaista sanoilla leikkimistä. 아하. Ja mielikuvittelua. Ja sanataidetta on esimerkiksi runous. Sadut ovat sanataidetta. 지금 생각나는 단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단어 10개에서 20개 정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케이. 3개. 시는 처음 써봅니다. 핀란드어로 하려니 쉽지 않은데요. 그라. Eli kokeillaanpas, jos lausutan tämä nyt ääneen. Jumala, näytä kuinka kaunis sauna. Hieno runo. Se on valmis runo, se on hieno runo. Kyllä. Tästä heti lähti liikkeelle, kun pääsit tähän, että Jumala näytä kuinka kaunis sauna. Se on mieleenpainuva. Se on ensimmäinen suomalainen runo. Se on sinun ensimmäisen suomalainen runosi. Kyllä. Kiitos paljon. Se 생각을 표현해 보았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야, 너랑 멕시코 또 어떤 이벤트를 만나게 될까요? 보물 찾기 하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연기도 피어오르는 거 보니까 혹시 맛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라부이입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장소죠. 국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순서를 기다리며
자연의 공간을 빌립니다. 저마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소시지가 제일 많죠. 혹시라도 핀란드 숲에 가게 된다면 꼭 소시지를 챙기셔야 됩니다. 모닥불을 피우려면 장작이 필요한데요. 늘상 장작은 비치돼 있습니다. 공원에서 마련해둔 땔감 창고인데요.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력 있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 장작 펼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처음이라서 될까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가 소질이 있나 봅니다. 자신이 쓸 땔감은 직접 마련하는 것,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준비해두고 가는 것, 이 모두가 그들의 약속입니다. 더불어 쓰는 자연이기 때문이죠. 이게 보면서 라필 라빈께서? 요, 여덟이요. 어, 하나. 믹시? 에, se on jotenkin se valo ja semmoinen jotenkin ajaton tunnelma. Voi nauttia vaan siitä olosta. Kohta nokkiin on päässyt. 축제에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너의 골반 가운데 다가이시. 한 시간에 한 번씩 오두막 공연이 열리는데요. 잘 모르는 밴드에 잘 모르는 노래지만 즐기는 것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숲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기본을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배웁니다. 라플란드는 원래 사미족의 땅이었습니다. 혹한의 날씨와 척박한 환경에서 순록을 거느리며 유목 생활을 했는데요. 사미족은 라프족이라고도 합니다. 라플란드도 여기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핀란드에 살고 있는 사미족은 9천여 명. 사미족은 여름철에는 순록을 방목하고 겨울에는 농장에서 가도 키웁니다. 라플란트는 오래전서부터 사미족이 원주민이었습니다. 여기는 사미 뿌아르타. 이곳을 지나면 사미족의 세계가 열립니다. 요즘은 정착을 선택해 마을을 이룬 사미족도 늘고 있습니다. 비록 유목 생활은 접었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상 대대로 사미족인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미족의 전통 의상인데요. 보온성이 높아서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사미라는 고루? 요. 대만님이 온 리스코. 티에트가 미다. Tämän korun on Timo ostanut silloin, kun on kysynyt, menenkö naimisiin. Ja siitä on hirveän kauan aikaa. 굉장히 화려한 브로치인데요. Mutta sitten kun se lupaavui, niin sitten sille on ostettu isompia riskoja. Siis kyllä kai se kertoo jo. 정혼의 징표. 40년 부부금실의 비결입니다. 마당에는 라플란드의 전통 가옥인 꽃다가 있습니다.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이동식 가옥입니다. 이 원 안에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손님방 그리고 부엌 약간 뭐 그런 공간들 다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천장을 보면 구멍이 뚫려서 연기가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거센 바람에도 견딜 수 있죠. 꽃다 내부는 단순합니다. 모닥불을 피우는 화덕이나 선반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사미족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도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나 동물, 장소의 느낌을 표현하는 노래 요이꾸라는 전통음악입니다. Viimeisellä joikulla ei ollut nimiä oikeastaan, mutta se ajatus siinä on semmoinen, kun poromies on tuolla yksin metsässä ja se miettii sitä omaa vaimoansa. Se vähän. Joikuhan on monesti tunnetila, eikä siinä ei tarvitse olla sanoja. Ah. 악보도 없고 가사도 없습니다. 오직 구전으로만 전해집니다. 사미족은 요이꾸를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이 심어준 소리라고 합니다. 하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소리를 내려주었죠. 그래서 척박한 땅을 떠돌며 살더라도 문명의 곁에서 정착해 살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나서 오늘의 저는 어떤 목소리를 내며 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만남이었습니다.